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세 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감론 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아, 예. 맑다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 했나요? 네, 예,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아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예.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녹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취지의 내용과는 상관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예.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09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구성했다라는 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밖에요.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이 파악돼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가 아닐 것이다. 예, 적폐청산 TF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윤 목사 실제 밝혀져서 구속이 된 윤 목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일부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예, 알고 있고 또 나름 지명도 있는 소위 농객이라고 불리던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또는 뭐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잠시 한 수준의 3,500여 명 정도라고 1차로 밝힌 인원 이외에 별도의 조직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악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런 그러니까 포털이나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조직들 말고 또 트위터에서나 SNS 뭐 페이스북 가능한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 레벨에서 그냥 단순한 댓글 혹은 뭐 포털에서 댓글뿐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글을 창작해내는 수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광범위한 왜냐하면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팀 자체가 커졌어요. 당시에 처음에 심리 전단에서 출발해서 네 그렇죠 심리 전단이 국으로 국으로 바뀌고 인연도 바뀌고 관리 조직 자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당연히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팀도요 그 당시에 특별수사 하면서 2013년에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었는데 국정원의 거부로 서버 확보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폐청산 TF가 이 메인 서버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서버에는 다 남아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부 있겠지만 여하간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별도의 조직이 더 있다. 예.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제까지 안 드러났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해석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들끼리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간첩이죠, 간첩. 자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작하는 간첩.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예산도 보면 3,500명 얘기하면서 한 달에 2억 5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국정원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이 일을 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이라는 건 껌값입니다. 껌값. 정말 국정원의 방대한 조직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하자면 국정원 최대 관심사에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썼다는 건 뭐 도저히 저는 3,500명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안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소위
제가 했어요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네, 처벌받거나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고 어떤 활동을 하였다, 말단에서.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이 보상,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나와서 내가 보여서 보안사격서를 쓰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람한테 면책을 주고 포상금도 1억 이상 줘요. 예. 1억 이상. 아주 크게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왜 댓글 가지고 크게 소송이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모, 하고 있죠. 예, 모 강사가 라이벌. 네. 사교육 시장에서는 꽤 큰 이슈입니다. 네, 라이벌 업체에서 대규모 댓글 단을 돌렸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정원 꼭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추적하고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PC방에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억대 포상금을 걸었더니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여기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TF팀. 자, 또 있습니까? 다른 뉴스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측근들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한 인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댓글팀이 없었다는 겁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할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얘기가 댓글팀이 없었다는 반응처럼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 네, 뿐만 아니라 예.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라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시죠. 네. 떨고 있겠죠. 자,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반응의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까지 해버리면 사실 북한을 완전히 고립해서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북한 붕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예, 천만 명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권력 공백. 예, 권력 공백이 불안정해지면 복지전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 땅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건 원치 않죠. 중국, 러시아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까지 금지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민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할게요. 네. 네,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당권주자 3명이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당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면서 자신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누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몰렴치한 출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구태 중에 구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간 사당화의 그늘에서 지지율 성적표가 5%가 되었다면서 이런 지도력으로 1, 2년 더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소멸로 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는 분들이니까 예, 이런
이런 반응들이 격하게 오가는 거죠. 예.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본인이 전기인 거죠. 뭐 지금의 비유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전기 장어 정도 되는. 네, 환자는 지금 국민의 당을 뜻하는 거고요. 예. 전기맨 선언이네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정치인이 다 됐어요. 예. 원래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만나본 정치인들이 다른 직업군과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불리한 상황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정치를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정신세계를 가진 분인데 태양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국민의당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둔다는 선언이죠. 예. 전기맨으로서.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상돈 의원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자 민의로 준비한 주진우 기자 아까 얘기한 삼성 관련해서 연결해 보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5개월간 재판이 오늘 2시에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삼성과 특검 네, 오랫동안 취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 요약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고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고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네.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실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이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저기 캐비넷에서도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박도 못할 스모킹 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그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짚어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차장,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대정보,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저기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관,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돼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그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회장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민정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그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거품을 누르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격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네,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에,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예. 예,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됐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어디,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에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저기 그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네.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네.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네.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도를 여론조성을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청와대,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뭐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그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예.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하는 게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 얘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해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뭐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뭐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그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그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아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각했다고. 삼성을 올해 취재하다보니 인터뷰는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아니요,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얘기를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그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안녕. 네. 저희 장충기 전 사장 문자는 이번 주 발행되는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뉴스공장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안 사볼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자세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 반응 이상돈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오늘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 당대표 출마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심야회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뭐 심야까지는 안 되고 밤 9시에 만나서 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이미 보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때에서 의견을 모았죠. 무엇보다 그 원인은 뭐냐. 이번 전당대회는 임시 전당대회다 말이죠. 네. 박지원 의원이 대표직을 내놨죠. 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볼 것 같으면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나 많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직 나오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일치를 모았습니다. 네. 지금 출마를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뭐 그 당직자들은 네. 의견 표명, 공개적인 표명은 이제 삼가하고 있지만은 네. 뭐 포함은 뭐 그 절반은 훌쩍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전체를 보자면 절반 네. 넘는다. 의원들 중에 거꾸로 그러면 출마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또 뭐 그 지지를 처음부터 말했던 의원은 사실 이원주 의원 한 사람뿐이었고 또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들은 뭐 그래도 도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거 우습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헌법 기관인데 그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지 뭐 나는 안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뭐 무엇에도 도와야 된다 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외국 사례긴 한데. 선거 낙선의 충격이 가족 중 인원이 사망했을 때 충격이 범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선 충격이 대단하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체 최근의 상황 중에 가장 이상한 대목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충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충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주 없죠. 대선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후에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50% 넘는 득표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했죠. 네, 그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 노사모 같은 조직이 없어 패배했다거나 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더라면 이번에 본인 1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걸 보니까 대선의 패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어떤 언론이 쓴 대로 인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상식에 벗어난 거죠.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들한테 좀 남아있는 좋은 이미지가 뭐 깨끗한 정치를 상징한다든가 뭐 겸손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인지 부족화, 터무니없는 나르시즘 뭐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명부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109명의 원외위원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잡음이 좀 있어요. 본인은 당대표 출마 지지선언을 해서 서명한 게 아니다. 이런 위원장들도 있는데 이 사태 파악이 됐나요? 전후 사정이? 네. 아직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됐으면 저는 뭐 대충 심증이 있죠. 그 얘기가 좀 공론화 된 게 제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이제 네, 드러났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뭐 지난번 총선이나 이런 그 거간에 좀 지방에 그 원외위원장 사정을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100명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확실하지만 대충 뭐 심증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심증이 가십니까? 왜? 대표가 뭐 이제 그거는 허수다. 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죠. 네. 심증이 가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서명을 하긴 했는데 당대표 출마하라고 서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명 자체가. 서명까지 한 건 아니고 뭐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의도 정확한 것 같지 않고 그 109명의 명단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9명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과장이고 명단도 네,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제보 조작 사건이 재판이죠. 그 정도까지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109명이나 숫자도 불려졌고 서명도 없었고 명단도 없다.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었냐고 의견을 내죠. 네. 그렇죠. 원외위원장 3명 정도. 네, 원외위원장도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인데요. 그렇죠. 동교동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잘못은 안철수 전 대표가 했으니 자신들이 탈당할 게 아니라 출당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보도됐었는데 이게 출당이 가능한 겁니까? 당은 당구상? 당원 단계에서는 출당은 그 어렵다고 봐야죠. 그 상징적인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격앙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세의 패배를 국민의당이 호남당이기 때문에 패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나마 대통령 선거 나가게 된 것은 그 박지원 전 대표 때문이죠. 1년 동안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를 전폭적으로 밀어서 대선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것도 다 분석인데 언론들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이제 호남 의원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면 본인의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입지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출마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지금 뭐 앞으로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지난번 대선 토론 때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럼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극중주의라든가 뭐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당이 지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다든가 또 뭐 안중근 의사를 비유한다든가. 아니, 그거 좀 뭐 표현 같은 거 뭐 예.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혹시 뭐 영어 단어에 뭐 불시시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비중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국민의당 소멸 때문에 나왔다. 뭐 호남 의원들에 대한 당 장악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활용하려고 한다. 뭐 등등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 언론이 여러 방식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진짜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언론이 뭐 이른바 인지 부조화증에 빠졌다. 뭐 그게 정확한 편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매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다음에 나가면 50% 넘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지난번 끝나고 2012년 그해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하고 한 두 번 저녁을 초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10월 달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대선 후유증에 아직 그 굉장히 가위눌림 같은 상태에 있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음에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보통 뭐 통상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뭐 지지자들은 울고 당사자들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한 1, 2년 정치 활동하지 않다가 네. 스스로 그게 정상이죠. 네, 패배 원인을 곱씹고 뭐 그런 게 통상인데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 조직을 찾고 그런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쭉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출마는 말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출마하게 되면 결국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전에 대선 후보였고 하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일단에 그 중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거취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삼아서 저는 뭐 중동영 의원이나 그 천정배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를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당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일종의 나르시즘에 흔들려서 이게 안 돼, 공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오늘 내일 며칠 동안에 그 두 사람의
결심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말할 수 없고 본인의 결심이죠. 과연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나갈 거? 것인가?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무산시킬 것인가? 단일화할 것인가? 뭐 이걸 저간 그 두 사람의 결심을 봐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대결 구도가 섰을 때 그 단일화된 혹은 뭐 남은 한 사람을 지지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는 뭐 지지 선언 저 개인은 뭐 예. 지지 선언을 떠나서 전 기본적으로 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40명이 있는 그 집단이 이런 게 도대체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저는 그래서 어떤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당선은 안 된다는 낙마 선언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마 선언 반대 선언이죠. 반대 선언. 반대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뭐 의사로 나서는 거죠.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소위 이제 낙마 선언 혹은 뭐 반대 선언을 할 의원분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아니 그런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절반 이상이 된다. 절반 이상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요 당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말은 삼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이 직접 출마하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 도와주시겠어요? 그 무슨 그런 저는 제가 엉뚱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네요. 의원님 출마하시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되려 신선할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스튜디오 직접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 시장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네 이 대책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선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우선 뭐 세제, 금융, 청약제도, 또 주택 공급,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아주 막나한 이런 이제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했고요. 또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의 대책에서 빠져있던 재개발 또 지방의 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전매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은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데 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 네네. 우선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 뭐 현장 분위기에서는 특히 중개 업계 쪽에서는 이게 핵폭탄급이다.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급매물이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급매물까지 이렇게 출하되는 등 아주 그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거래 절벽 현상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들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폭탄이다. 그런 표현 말고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서 네. 가장 그 강력한 이런 그 대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침체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 또 하나 이제 그 대책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뭐 단독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또 이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현장점검을 좀 높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그 투기를 조장한 세력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쾌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물론 뭐 중개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하고 이제 또 정부의 또 입장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요. 또 가계대출이 증가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후반에는 원래 처음에 규제 완화 및 부양 쪽이었다가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부에서도 이제 11.3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이제 계속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어떤 뭐 정권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뭐 달리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대책 이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안정될까요? 안정된다는 게 이제 집값이 좀 잡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불필요하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듯이요. 이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다라든지 또 갭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이제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재건축 시장의 과열도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주택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나 시장에서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또 별개로 정부 정책이 국민 일반을 위해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잘 잡혔다. 이렇게 이제 일단 평가를 하시는 네, 거군요. 예. 그런데 보면 과거 정권에도 그랬는데, 네.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오면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관망하다가 결국은 네. 업자들이 혹은 뭐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내서. 네. 네. 이번에는 그런 틈이, 예. 네. 물론 뭐 그동안에 보면 이제 많은 사실은 냉탕과 온탕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여러 네. 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정도 학습 효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뭐냐면은, 좀 버티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도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5년간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버티면. 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방치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400조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이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주택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전국의 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1년 전에 2억 4,600만 원 수준인데요. 2억 5,100만 원으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6,900에서 4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보급률이 100%를 넘지만은 실제 그 자가 보유율이나 점유율을 보면은 6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저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규제라는 방향을 이게 크게 전환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이미 사실 충분하거든요. 한 가구당 전 국민 집한 채씩 갖출 수 있는 집이 보급률로는 그렇죠. 예, 네.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있는 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뭐 분당, 일산 이런 지역처럼 이번에 지정 안 된 지역 그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네. 결국은 뭐 또 이 정책이 실패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보통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일부 비적용 대상 지역에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어떤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거든요.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만약에 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등도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이제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상 징후가 되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이렇게 확대해서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한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네.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혹시 그런 증상을 보면 바로 또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가구 네. 다 주택자다. 그러면 네. 5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뒀으니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든지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보유세도 강화될 소지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기회를 줄 때에 좀 다주택자 특히 어떤 자기 자금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제 물론 이 정책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 또 시장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한편에서는 기왕 이렇게 이 방향을 잡은 이상 아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뭐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건 뭐 다섯 채 열 채 이상씩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십 채 이상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이 아예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양도 등에 의해서 이제 이익이 실현됐는지 네. 또 이제 그게 좀 어떤 투기적인 일종의 그 보유인지 네. 이런 거를 사실은 구별을 안 하고서 네.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유세의 일종인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많이 심했죠. 예. 예, 예. 과세 대상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진짜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조세 저항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보유세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이 이제 상당히 좀 종합적인 대책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서 만약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뭐 충분히 난다면 더 강력한 카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 정도 정책을 효과가 나면 보유세까지 갈 필요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도 정책으로도 또다시 시장이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과열되면 보유세도 고려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줄게요. 마지막으로. 실소유자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실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DTI, LTI 뭐 이런 규제에 의해서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금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1가구, 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것도. 2년 이상으로 바뀌었죠. 예. 보유에서 이제 거주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요번에 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한다라는 이런 그 대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보유를 안 하는, 하고 있으면서 거주를 안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사유만은 아니죠. 건강, 뭐 자녀 교육 문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그 보유에서 거주로다가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비과세 요건을, 이렇게 바로 그냥 뭐,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면은 양도세를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책의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네네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다른 이야기들, 그 실수요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체 정책을 오늘 좀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물여기남, 고물여기만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학환 교수였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장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루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노예 공감병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군인권센터가 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장군들은 신변부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뭐 주요 그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병으로 부린 거죠. 텃밭에서 이제 애호박이나 가지, 뭐 오이, 감자,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예. 온실에서는 뭐 쌈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고요. 또 오리와 닭 등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달걀들을 계란들을 이제 그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내는 셀프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 텃밭에서 농사하는 대로 부렸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네. 그런 얘기군요. 재밌네요. 그리고
그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팔찌가 이렇게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좀 뭐 한 뭐 넓으니까요. 네. 뭐 2층 또 양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 질러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벨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저기 공간병 손목에 채워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예. 뭐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 가고 두 번 누르면 공간병이 가고 세 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 가면은 이제 물 떠와라 가면은 뭐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이죠.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뭐 물 떠와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에게 팔찌를 채웠다고요? 예, 뭐 그중에서 이제 막내한테 채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예. 이 문제는 이게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받을 때 정훈공보 참보를 통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본인들은 손님들 세 번 왔을 때 세 번 착용하겠고 손님들 있는 데서 이렇게 부르기가 좀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주장을 본 7군단 시절 공간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그 다음날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 전자팔찌는 7군단 시절부터 처음 본인이 착용했다라는 이렇게 증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증거인멸 우려 시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병들은 뭐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이제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인터뷰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 군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첫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인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요,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군인사법에 보면 네. 징계위원회 개최 요건이 선임 장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넘버 3세요. 대장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대장 중에서도 서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분보다 대장을 먼저 다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으니 이분은 내일 저녁 하시면 연금을 그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란 건 본인이 내는 게 있고요. 절반이 있고 국가 세금으로 내는 국민이 우리 내는 세금으로 또 구성된 연금이 있어요. 그 절반 절반을 모두 다 가져가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징계에서 중징계 예를 들면 파면이 되면 본인이 낸 비용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해준 연금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범죄자를 그냥 놔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도대체 그럼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라는 네, 네. 의혹이 있는데요. 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들이 사용하는 꽁지돈의 용처 이것이 다 발각될까봐 궁극적으로 430명이 되는 장군들의 꽁지돈을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장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는 게 거의 국방부 내나 군에 타다하게 퍼진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육사 50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장군들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은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육군본부 육군의 그 고등검찰부장으로서 윤일병 사망사건 축소은폐에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사지휘라인에. 검찰단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예. 예, 당시 육군 고등검찰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좀 경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전사에서 고문 체험한다고 신발주머니 뒤집어 씌워서
부사관들 사망하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이 지시를 한 여단장이나 사령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형사 기소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산비리. 정말 열받죠. 이 방산비리를 무마하는 데 일조한 우병우가 이 지시한 것들을 다 실행한 사람이 또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방부 곳곳에서 이 박근혜 적폐의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뭐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 성명을 내긴 했는데. 네. 지금 그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으로 구성한 선임 장교가 없고 아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장군들이 쓰는 어떤 쌈짓돈이 있는데 이게 네.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건이 네. 워낙 커지니까 게다가 네, 그렇죠. 육사 사실은 뭐 군의 주요 보직들은 육군의 육사가 다 차지하고 있죠. 육사 선배인 박사령관에 대해서도 봐주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제 뭐 대대적으로 막 3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도대체 30명을 파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하나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칼잡이가요. 칼을 두고 수사하러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수사관이 문 열어줘야죠. 아니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예. 영장이 없으면 뒤질 수 이런 없죠. 거 못 뒤집니다. 그냥 그렇죠. 제가 주는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성장군 앞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하나 없이 별 4개짜리 앞에 수사관들이 전부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사이거나 뭐 준위이거나 이래요. 네. 하늘 차이가 나는 계급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차 한 잔 얻어먹고 부대 공간 구경하다 올 일이지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쇼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선물 세트, 전복, 인삼,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왔대요. 그렇다고 하죠. 뇌물 네. 성격이 강합니다. 네. 두 번째, 공간에 냉장고가 9대,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 냉장고는 그냥 네. 우리가 평범한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영업용 냉장고도 있고요. 네.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아 거기 공간에 그 대장 부부가 사는데 냉장고 10대였대요? 네, 9대. 저희는 10대로 폭로했는데요. 가서 감사관들이 보니까 9대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있는데 9대 영업용 냉장고가 있었다고요? 뭐 김치용 냉장고 2대, 뭐 문짝이 4개 달린 영업용 그리고 가정용 4대, 뭐 냉동고 전용이 1대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게 다 이제 선물용으로 받은 것들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게 증언에 따르면 예. 선물용 보관을 다 하다 못해서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과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공관병의 진술에 따르면 갈아엎었대요. 갈아엎었다는 건 너무 안을 아... 왜냐하면 이 두 부부만 먹으니까 아들들은 한 명은 군대가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음식을 아무리 빨리 먹어도 냉장고 9대 분량을 어떻게 일주일에 다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관병은 과일 한 쪽도 안 줬대요. 차라리 버리지 공관병한테는 먹으라고 하진 않았다? 아, 버리면요. 버린 거 기억력은 또 되게 좋대요. 기억력은 되게 좋아서. 예. 갈치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면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찾아와 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져가지고 찾아오면 너가 먹어. 이런데요. 그런데 아니 멀쩡한 건 안 주고 썩으면 썩어서 버리면 버렸다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보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군 검찰이 그거 다 뇌물 아니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들은 이렇게 하죠. 야, 꼭 이건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은 사법처리 하자 그러고 있고, 검찰단장은 이거 사법처리 대상 아닌데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약한 경우들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민간으로 가면 계급장 떼니까 더 세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청와대 갔을 때 압수수색이 용이했나요? 못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다. 예. 자, 이 작사도 부대입니다. 예. 군사보안시설이에요. 예. 민간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도 집행도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 법원이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이라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증거 확보가 어렵고요. 또 하나, 이미 그때는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사령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은 다 사라지겠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군검찰은 민간검찰이 이첩 받을 때까지 열심히 강제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싫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 앞에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일 주장을 하시고 군검찰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시는 거군요. 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쿠데타를 두 번 일으켰고 정권을 여러 번 잡아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여전히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육사 행사 가가지고 사열도 하고 이래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처벌하지 않으면 군의 사실은 이건 대표 케이스일 뿐이겠죠. 군에 만연해 있겠죠. 이런 일들이. 그걸 이렇게까지 밝혀졌는데 처벌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국방개혁의 한 축인 그 군사 분야도 있겠지만요. 하나의 축은 군인권입니다. 이 두 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 한쪽도 당연히 무너져 내린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군인권 척도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본에서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건강한 장군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하고 앞으로 인터뷰를 몇 번 더 해야 될 그것도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네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사안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이상돈 의원님 문자가 많습니다. 시니컬의 끝판왕이시네요. 오늘 인터뷰 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또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어로 불시시라고. 예. 우리말로 했으면 이제 아마 방송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스태프끼리는 불싯 이상돈 선생님으로 호를 드렸습니다. 조진우 기자 인터뷰도 반응이 좀 많고요. 예.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스포트라이트 열심히 봤는데 예. 왜 보라고 하는지 알겠다.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예, 오늘 방송은 게스트들에 대한 반응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예, 군 인권센터 소장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의 반론 저희가 봤습니다. 네, 국방부 저희 섭외하면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권 보장되겠습니다. 자, 임문결 소장님, 임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신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사안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네, 유엔 제재안 통과. 제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북한 제재안보다 이제 제일 강력하다 이렇게 네. 평가가 나오고 있죠. 원유 공급 차단만 제외한 거의 네. 모든 게 들어왔다. 뭐 북한의 총 그 수출액의 3분의 1 가량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금, 바나듐, 히토류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됐었는데 거기다가 납광석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됐고, 수산물 수출도 전면 금지됐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는 지금 네. 빠져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지막 어떤 그 담판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만큼 양보를 못하겠다. 그렇죠. 그걸 빼버리면 뭐 석탄 시절로 돌아가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이 무기도 운영을 못하고 그렇죠. 이제 좀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류까지 금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그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이 대단히 발생할 것이다. 네. 뭐 지역이 무너질 것이다.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 소식이 있었고. 네. 그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고요. 네. 그건, 예.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요? 네. 네. 간만에. 루안다. 루안다. 예. 루안다.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불리는 네. 그 양반이 또 아주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 독재자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역대 독재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통치를 좀 제대로 했던 독재자가 있고 예. 독재하는데 거기 통치까지 말아먹은 독재자가 있었고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 저 17년 통치를 했는데 또 한 번 당선이 됐어요. 성공적인 독재였다라고. 카가메 예. 대통령이 이제 사실 이렇게 뭐라 대통령을 하나 싶을 정도로 왕을 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현재까지 최고로 오래 집권하고 있는 사람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 짐바브웨 네. 대통령인데 그 거기 뭐 그 2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카가메 대통령이 2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독재도 물론 뭐 자신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맞아요. 당선된 거예요. 굉장히 지지가 네.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루안다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90년대 굉장히 정말 그 국가가 붕괴될 정도의 어떤 그렇죠. 내전이 그 있었죠. 제노사이드 있었고 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 대통령이 카가메 대통령이 많이 해결을 네. 한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거에 어디냐. 그냥 그러니까요. 왕이다 생각하고 계속 뽑자 이렇게 하고 있는 소식이 이제 루안다 소식이 있고요. 그냥 독재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 집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법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바꿨죠. 네, 헌법을 다시. 바꿨어요. 두 번 네. 바꿨죠. 두 다시 번. 재출마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국민 이 양반한테 바로 독재자로 바로 딱지를 붙일 수 없는 게 어쨌든 그런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서 네. 90몇 프로로 선출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뭐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뽑은 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뭐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뽑았다든가 그게 아니고 예. 정말로 뽑았는데 네, 아니 선거했는데 뽑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독재자라고 알고 다른 걸 좀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간에 정식 그 제도 하에서 했으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헌법 개정도 어쨌든 선거해가 아니 저기 국민투표 해가지고 맞아, 개정했단 말이죠. 네, 그렇네요. 네. 네. 선출직 장기 집권자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 장기 집권은 확실하고 글쎄 독재자는 좀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보통 네. 독재자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바로 독재자로 붙였던데. 네. 저게 이제 저 이런 그 분쟁 지역에 관심 많잖아요. 워낙 외신 빠삭하시니까 네. 국제 소식에. 이 사람은 독재자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올해 집권했다고 독재자 다 또 아프리카는 독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초장기 집권자. 그리고 다 하여튼 선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미로. 남미요. 야, 오늘 남미 하면은 네. 어디 얘기할지 아시죠? 모르겠네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이후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국가가 지금 거의
정말 그 이 나라도 큰일 났어요. 예. 거의 지금 내전으로 갈 정도로 자기들끼리 막 장관 자르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부터 이제 물론 모든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한 카리스마를 휘둘렀던 대통령이죠. 워낙 예. 그 석유 자원이 풍부하고 싼 값의 석유를 저 국유화시키면서 국민들 문맹률 낮추고 예. 빈민을 구제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인기가 높게 만든 어떤 그런 정책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석유 관리를 잘못했죠. 예. 국유화하는 과정에 잘못해가지고 흔들흔들하던 것이 그나마 그 어떤 카리스마로 버텼는데 마두로 대통령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지금 그 반대 세력하고 거의 내전 상태까지 갈 정도로 사망자 물론 많이 나왔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굉장히 이 정치 불안의 뿌리를 막 파고 들어가면 어디 한 곳에 항상 미국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일대 그 남미가 미국의 뒷마당.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여기서 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현재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실정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폭정에 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이걸 지지를 하느냐 네. 이 답이 거기에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반미 감정이 예.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미를 기치로 이렇게 올라서면은 지지를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미국이 이제 과거에 뭐 정유수선이나 또 송유관이나 이권 때문에 정권 좌지우지하고 뒤엎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국민들의 반미 정서 혹은 또 정반대로 그 이권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또 친미 세력 네. 이 갈등이 남미는 거의 모든 국가에 다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봐야 얘네들이 왜, 그 남미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소식은 이거 우리나라 국내 뉴스하고도 많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극중주의. 아, 갑자기 또 극중주의로. 예. 네. 처음 나온 말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봅니다. 울트라 센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최초는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학문 용어로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난 그래서 설마 했는데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프랑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로 프랑스에서 인용을 했구나라고 좀 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 있거든요. 아니, 나오긴 나온 말이군요. 예. 네. 극중주의. 그러니까는 익스트림 센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극중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익스트림 하면은 양쪽 끝을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그렇죠. 끝이든 왼쪽 끝이든.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극이냐. 우리 한글 한자어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개념상으로도 안 맞고. 그렇죠. 이걸 그래서 악시모론이라고 영어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모순어법이라고 수사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원래 수사어법에서는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왜 이게 이런 말이 나왔냐면 프랑스에서 처음에. 1분 내에 설명해 주십시오. 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예. 혁명파와 그 왕당파와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쪽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그냥 정치인들 다 빠지고 그냥 네. 관료들이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는 그 이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념이 없이 그냥 관료들이 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극중주의라는 용어거든요. 비판하기 위해서.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저기 비판하기 위해서 피에르 세르나라고 하는 학자가 현존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었는데 이쪽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와 가지고 이게 정책이 된 난 그건 누가 그 프랑스어를 잘못 번역을 해 줬을까요? 왜 갑자기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혹시 이현주 의원이 불문과 출신인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이런 그 어이없는 그러면 그런 중도 어떤 뭔가가 있으면 다른 용어를 네. 쓰시지 왜 극중이라는 말을 갖다 썼을까?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그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회장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미전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그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을 누르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격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네,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예. 네,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됐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어디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에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저기 그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네.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네.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네.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도를 하고 여론조성을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뭐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그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와 나왔었죠. 그때 예.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하는 게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해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뭐 페이스북 가능한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 레벨에서 그냥 단순한 댓글 혹은 뭐 포털에서 댓글뿐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글을 창작해내는 수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광범위한 왜냐하면 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팀 자체가 커졌어요 당시에 처음에 심리 전단에서 출발해서 네 그렇죠 심리 전단이 아니라 국으로 바뀌고 인연도 바뀌고 관리 조직 자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당연히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팀도요. 그 당시에 특별수사 하면서 2013년에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었는데 국정원의 거부로 서버 확보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폐청산 TF가 이 메인 서버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서버에는 다 남아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부 있겠지만 여하간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는 별도의 조직이 더 있다. 예.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제까지 안 드러났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 해석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민간인들끼리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점조직으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간첩이죠, 간첩. 자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작하는 간첩.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예산도 보면 3,500만 얘기하면서 한 달에 2억 5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국정원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네. 이 일을 해서 다시 정권을 뺏기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이라는 건 껌값입니다. 껌값. 정말 국정원의 방대한 조직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하자면 국정원 최대 관심사에 이 정도밖에 돈을 안 썼다는 건 뭐 도저히 저는 3,500명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안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소위 제가 했어요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네 처벌받거나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고 어떤 활동을 하였다 말단에서 그런 사람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이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나와서
내가 보여서 보안사격서를 쓰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람한테 면책을 주고 포상금도 1억 이상 줘요. 예. 1억 이상. 아주 크게 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왜 댓글 가지고 크게 소송에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모 강사가 라이벌. 네. 사교육 시장에서는 꽤 큰 이슈입니다. 네, 라이벌 업체에서 대규모 댓글 다들 돌렸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정원 꼭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추적하고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PC방에서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억대 포상금을 걸었더니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여기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TF팀. 자, 또 있습니까? 다른 뉴스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측근들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한 인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댓글팀이 없었다는 겁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할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국정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얘기가 댓글팀이 없었다는 반응처럼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 네, 뿐만 아니라 예.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라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이시죠. 네, 떨고 있겠죠. 자,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반응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까지 해버리면 사실 북한을 완전히 고립해서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북한 붕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예, 천만 명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권력 공백. 예, 권력 공백이 불안정해지면 복지전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 땅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건 원치 않죠. 중국, 러시아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까지 금지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미니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할게요. 네. 네,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당권주자 3명이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먼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정지돼 쓰러진 환자는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당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면서 자신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누울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몰렴치한 출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구태 중에 구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6개월간 사당하의 그늘에서 지지율 성적표가 5%가 되었다면서 이런 지도력으로 1, 2년 더 당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소멸로 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는 분들이니까, 예, 이런 반응들이 격하게 오가는 거죠. 예. 전기 충격을 줘야 살아난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세 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 참여단도 두어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반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감론 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거 당연히 있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목소리가 월요일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떤 의미신가요? 목소리가 맑아요. 아, 예. 맑다니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도 크게 맑지는 않습니다. 네, 저 동의합니다. 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 했나요? 네, 예. 했습니다. 제가 맑지가 않습니다. 정신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요. 먼저 특검이 구형을 통해 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바뀌어서요. 주요 사건 1심, 2심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는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선고가 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5개월 걸렸네요. 5개월 걸렸고,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방은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형을 하는 거죠. 예. 네, 검찰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특검이죠. 특검이 형량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죠. 예, 검찰이 뭐 10년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5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아마 2시 이후에 나오는 형량은 그걸 보고 이제 뭐 5년이든 몇 년이 구형이 되면 아 5년을 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 쪽의 주장인 거죠. 예.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과 선고가 다른데 뭐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형만 검찰의 주장만 있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예, 주진희 기자가 삼성 사실 전문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전문도 많아요. 예, 삼성 전문 기자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잠시 후 연결해서 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녹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었자 박 전 대통령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질책을 하냐라고 답했다라는 건데요.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않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서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라는 지지의 내용과는 상관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가해서 대가를 얻어낸 게 아니고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했다는 말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반된 주장이 있고 이 결론은 대략 2주 후에 납니다. 2주. 예. 네, 구속 만기가 27일이어서요. 네.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략 한 24, 5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주 후에나 결론이 납니다. 1심 결론이죠, 물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09년에서 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구성했다라는 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밖에요.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이 파악돼서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가 아닐 것이다. 예, 적폐청산 TF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윤 목사 실제 밝혀져서 구속이 된 윤 목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일부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예, 알고 있고 또 나름 지명도 있는 소위 농객이라고 불리던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또는 뭐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잠시 한 수준의 3,500여 명 정도라고 1차로 밝힌 인원 이외에 별도의 조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악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런 그러니까 포털이나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조직들 말고 또 트위터에서나 SNS 본인이 전기인 거죠. 뭐 지금의 비유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전기 장어 정도 되는. 네, 환자는 지금 국민의 당을 뜻하는 거고요. 네. 전기맨 선언이네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정치인이 다 됐어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만나본 정치인들이 다른 직업군과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불리한 상황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정치를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정신세계를 가진 분인데 태양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국민의당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둔다는 선언이죠. 전기맨으로서.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상돈 의원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자, 민의로 준비한 주진우 기자. 아까 얘기한 삼성 관련해서 연결해 보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5개월간 재판이 오늘 2시에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삼성과 특검, 네, 오랫동안 취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 요약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고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고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네.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시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이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예.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저기 캐비넷에서도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박도 못할 스모킹 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그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짚어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차장,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대정보,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저기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관. 그런 업무를 했어요. 민관 할 때 관,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뭐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뭐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하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 물론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그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그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아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생각했다고. 삼성을 올해 취재해보니 인터뷰는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아니요,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격론을 벌이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그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두진우 기자였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안녕. 네. 저희 장충기 전 사장 문자는 이번 주 발행되는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뉴스 동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사볼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자세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 반응 이상돈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저희가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오늘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 당대표 출마 반대하는 의원들과 함께 심야회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오셨습니까? 뭐 심야까지는 안 되고 밤 9시에 만나서 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보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데서 의견을 모았죠. 무엇보다 그 원인은 뭐냐. 이번 전당대회는 임시 전당대회다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대표직을
내놨죠. 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볼 것 같으면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나 많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직 나오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모았습니다. 네. 지금 출마를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뭐 그 당직자들은 네. 의견 표명, 공개적인 표명은 이제 삼각에 있지만은 네. 뭐 포함은 뭐, 그 절반은 훌쩍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전체를 보자면 절반 넘는다. 네. 의원들 중에 거꾸로 그러면 다, 출마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또 뭐 그 지지를 처음부터 말했던 의원은 사실 이원주 의원 한 사람뿐이었고 또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들은 뭐 그래도 도와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거 우습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헌법 기관인데 그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지 뭐 나는 안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뭐 무엇에도 도와야 된다 그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외국 사례긴 한데. 선거 낙선의 충격이 가족 중 인원이 사망했을 때 충격이 범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선 충격이 대단하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체 최근의 상황 중에 가장 이상한 대목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충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충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주 없죠. 대선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후에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50% 넘는 득표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했죠. 네, 그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